지황 내수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금분 당방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살이 통통하고 연한 지황을 1, 2치 크기로 잘라 얇은 종이로 양쪽 끝을 싼다. 생돼지 내수로 그 위를 빙 둘러 발라 소반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10여일을 둔다. 색이 하얗고 마르게 변하기를 기다려 흔들어 보면 부드러운 노란 가루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표피에만 유독 아관 같은 모양이 생겨난다. 이 아관에 끓는 물을 부은 것을 금분탕이라 부른다. 동파잡기에 되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지황을 1, 2촌 정도의 크기로 자릅니다. 2. 얇은 종이로 지황의 양쪽 끝을 싸고 돼지 뇌수로 그 위를 발라 소반에 담는다. 3.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10여일 둔다. 4. 10여일 지나 흔들면 노란 가루가 나오고 표면에 아관 같은 구멍이 생긴다. 5. 4의 아관에 끓는 물을 붓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소반이 필요합니다.